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대궁계곡으로 가보겠습니다. 늘 여름에 최고의 핫한 장소죠. 장갈로가 절개해 있고 물이 계곡이 아주 맑습니다. 저 광덕산을 이어가지고 백운산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 물줄기는 이 계곡의 거의 10km를 쫙 계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방갈로와 그리고 계곡과 옆에는 수많은 펜션과 그리고 캠핑장까지 쫙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밑에 방갈로, 바로 계곡 옆에 방갈로가 있는데 지금은 철거를 해서 한 계단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언제 갔다 왔냐고요? 따끈따끈하게 갔다 왔습니다. 지금 물이 이제 어제 비가 조금 왔으니까 조금 불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가시면은 물이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발 담그고 돌 수 있을 정도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간 지점이고요. 보시면은 어느 정도 물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방갈로고 바로 밑에 쪽이 있었는데 한 계단 올라가 있죠. 보시면은 예. 한 계단 올라가 있어 가지고 옛날보다는 재미가 조금 덜해지는 거 아닌가. 이거 아마 정부에서 시에서 또 철거 작업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살 보세요. 아직도 뭐 물이 마르지 않아요. 광덕산하고 대군산 쪽에서 쭉 내려오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계곡이 10km나 이어지니 대궁계곡이 여름에 정말 7, 8월에 가면은 여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렇게 핫한 장소입니다. 여름철 최고의 휴양지. 휴가철마다 여기에 사람들이 부쩍부쩍 하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잠시 미리 여기 근처로 다녀왔습니다. 정말 좋죠? 여기 방갈로 있던 장소인데 지금 철거됐습니다. 많이 철거됐습니다. 대부분 철거되고 한 계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 자연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 지점 이상 상류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류쪽으로 쭉 올라가죠.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뭐 10km까지 있으니까. 중상류점 지점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대궁계곡을 보여드리고 이 여름철에 이 주변에 한번 휴가 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좋은 장소로서 여름철 베스트 휴가지, 휴양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올려봤습니다. 포천에는 가면 정말 많아요. 산정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석정, 그리고 제가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 비둘기난 코프라고 또 있어요. 그쪽도 제가 다녀와서 아직 작업을 하지 못했는데 그쪽도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물살이 셉니다. 물이 많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조용히 우리의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대궁계곡이었습니다. 카빙 트래블러가 인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